청남 권영안의 이야기, 성씨와 가훈. 이 시간에는 풍천 임씨 집안의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풍천 임씨의 본관은 북한에 있는 풍천입니다. 그리고 시조는 임온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분이 풍천 임씨의 시조입니다. 이 임은 짧게 임씨해서는 안 되고 좀 길게 임씨라고 해야 발음이 맞는 것 같습니다. 풍천 임씨의 시조는 본래 중국 소흥부 자계현 사람으로 고려 때 은자 광록 대부에 오른 아주 임원이라고는 분인데, 이분은 제나라 공주를 우리나라에 모시고 와서 살다가 우리나라가 너무 좋아가지고 풍천에 눌려 살게 된 것으로 전하는데, 이로 인해서 후손들은 풍천을 본관으로 삼고 세계를 이어오고 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분단의 아픔이 있습니다. 풍천이 북한의 풍천인 때문에 그 지금 한국에 나와 있는 풍천 임씨, 살고 있는 풍천 임씨들은 시조의 발상지인 북한의 풍천까지 가서 제사를 모실 수가 없어가지고, 지명 이름이 같은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에다가 단소를 만들어서 제사를 지내고 있다 하는 그런 또 이야기를 내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은 풍천 임씨는 풍천을 떠나야 잘살수 있지, 풍천에 살면은 아주 살기가 어렵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풍천 임씨도 역사가 오래된 성신 때문에 아주 유명한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사명당도 바로 풍천 임씨입니다. 그리고 이분 한분한 분에 대한 내력은 청남 권영한이의 홈페이지에 들어만 다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들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들어가도 이분들의 내력이 나와 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풍천 임씨 가운데 임수관 할아버지가 남긴 말씀을 한마디 전합니다. 이분은 현종 때 우승기를 역임하는 분입니다. 임수관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칭심정려라." 다시 말하면 맑은 마음으로 침착하게 생각하라 하는 뜻입니다. 곧 어떠한 환경에 처해서라도 마음을 가다듬고 침착한 가운데 생각과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라는 뜻입니다.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고 마음을 침착해 하면은 그릇된 판단을 할 가능성이 적어지고 삿된 일에 흘러가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사명당께서 하신 말씀은 진실불허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실되게 살면은 결코 우리한테 허망한 일은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르게 살아서 이 세상에 화를 보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물질적으로는 다소 손해를 볼수 있을지 몰라도 마음은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진실되게 살기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임수경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입니다. 이분이 남긴 말씀은 "춘화추실"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춘화추실이라는 말은 봄에 꽃이 피면 가을에 열매가 맺는다 하는 것이 글자의 뜻인데, 글자 너머의 뜻은 우리가 오늘 좋은 원인을 만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꼭 온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좋은 원인을 만들도록 노력하면서 삶은
행복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풍천 임시 집안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